예, 조상호의 민법 1조 조상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여섯 번째입니까? 소환이? 네, 여섯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표. 예, 쌍방울건으로는 2회. 네, 어제는 그냥 뭐 한 4시간 있다 나오신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하신 것 같고요. 조사를 받는 건? 네, 조사 받는 건 1시간 반 정도 받으시고, 이제 조서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네. 전회 조서하고 이번 회차 조서, 그러니까 두 개 회차의 조서, 총 조사 분량으로는 한 8시간 정도 네. 조사했던 조사의 조서 내용을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걸려서 총 한 4시간 정도 뒤에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며칠 전에 들어갔던 그 조서에는 사인을 안 했다 그러대요. 네네네. 거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다 수정하고 고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수준이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조사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조사자가 진술인의 진술을 나름 체계 있게 정리해서 그렇죠. 담아놓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그 진술인의 확인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진술인이 볼 때 만약에 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자기가 갑필 수정을 하고 만약에 또 그냥 검찰 요즘에는 이제 뭐 네. 경찰 검찰하고 좀 얘기가 되면 즉석에서 그냥 바꿔주기도 하는데 원칙은 갑필 수정이고요. 만약에 이 조서의 내용이 도저히 내가 진술한 것과 다르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진술 날인 거부를 하죠. 아 그렇게 된 거. 심지어 뭐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 인권 보호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이제는 조서의 증거 능력에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경찰 단계에서는 마음에 안 드시거나 그러면 날인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안내도 해줍니다. 그리고 녹화 뜨고요. 네, 그럼요. 네, 다 녹화 뜨고. 네. 그럼 이제 법정에 다 제출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법정에 날인 안 된 조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왜냐면 또 혹시 모르잖아요. 증거로 동의할 수도 있으니까. 제출은 하지만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차피 경찰이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한 조사는 내가 이 범죄를 부인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굳이 명백하게 내가 이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의자 피고인들을 반드시 소환해서 그렇게 불러서 이렇게 괴롭히듯 조사하는 이 방식이 맞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섯 차례 소환인데.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검찰 특히 특수부가 한 대상을 놓고 어떤 타겟을 정해서 이 목표에 다다르려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수십 차례씩 부릅니다. 그 중에 어떤 때는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라고 엮으면서 네. 구속 피고인인 경우에는 불러놓고 조사도 안 해요. 그냥 벌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검찰청 휴게실에다 대기시켜놓고 심지어 한 번도 조사실로 안 데리고 오는 경우 있어요. 변호사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섯 차례 소환해서 대장동 사건 그리고 지금 어제 했던 거는 이제 뭡니까? 쌍방울 백현동. 어제 한 거는 이제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아, 네. 그 전에 또 백현동. 그 전에 백현동. 지금 뭐 있었습니까? 그다음 그 전에는? 지금 대장동이 사건이 있고요. 성남 FC 사건이고. 성남 FC. 예,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말씀하신 허위 사실 뭐 성남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쌍방울 그 많은 사건에서 영장은 지금 한번 쳤었다가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그래서 네. 그렇게 여섯 차례 소환하고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했고 400회는 넘을 400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은 몇 명이나 불러서 그렇게 또 수백 명을 불렀죠. 야. 네.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경기도나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네. 성남시가 갖고 있는 공문보다 검찰청이 갖고 있는 성남시 공문이 더 많은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런 소리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래갖고 뭐 증거라든가 네. 뭐가 나왔어요? 없습니다. 물증은 없고요. 아니 뭐 법정에서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제시했으면 벌써 언론에 도배가 됐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농담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냐면 그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대장동 1심 끝나면 낼 거냐. 네. 언제 낼 거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동훈이 그래서 윤석열한테 야단 맞았다는 것도 이건가요? 뭐였어, 너 도대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대장동 네.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대장동 사건의 그 연결 방식이 똑같아요. 이 지금 쌍방울과 뭐냐면 대장동 사건의 어떤 합법적 행정행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허가를 해서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성남시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여를 확보하겠다라고 한 건 이재명 당시 시장의 공약이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개적인 절차로 당연히 진행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네. 대장동의 파트
파트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파트너 민관 사업자를 누구로 정할지를 반드시 공모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수의 계약을 해도 돼요. 네. 그런 공모를 해야 된다라는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근데 공모 절차를 해요. 네. 실제로. 왜냐면 더 공정하고 네. 더 그다음에 많은 그렇죠.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그렇죠. 예. 그 컨소시엄에 주기 위해서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합법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이제 유동규와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공무원들인 거죠. 일부 공사 직원들인 거죠. 공무원도 네. 아니고. 그 유동규와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증거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러면 민간업자 그 유동규 사이에 유착이 있고 성남시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한 절차가 있잖아요. 네. 이게 절차상 위법도 없고 절차상 이상한 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 유동규하고 짜고 청탁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가 난 거 아니야. 아니 인허가 절차는 다 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합법이지만 그 사이에 어찌됐든 부정한 거래가 대가 관계가 있었어. 부정한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뭐냐? 그거 뭐야? 유동규의 진술이 있다요. 또 번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유동규의 진술은 심지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도 가지 못합니다. 뭐냐면 정진상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진상에 보고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뇌물로는 도저히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서. 왜냐면 진술 증거조차 없잖아요. 제3자 뇌물인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배임이죠. 배임.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영역으로 간 거예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손해를 끼친 걸로 봐야 한다. 이거 왜냐면 뇌물은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공모 증거가 정진상, 네. 김희용 그 선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동규는 직접 그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할 신분이나 위치나 지위가 안 되고 네. 관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사람에게 보고했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보고했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면서도 증거는 없으니까 네. 주장하면서도 증거는 없으니까 뇌물은 기소 못하고 어찌됐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손해를 끼친 거야 하고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배임으로 사실상 억지로 기소한 거고요. 이 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이화영 부지사의 일부 부합하는 진술, 검찰 진술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이걸 내용 부인을 했어요. 맞아. 이건 나는 검찰이 협박에 압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한 거다. 그리고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런 일이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용, 이른바 내용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누구냐 이화영도 피의자였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피의자를 상대로 작성한 조사는 그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네. 그냥 쓰레기통에 박힙니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법정에 제출을 못 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그 지사가 과연 그 대북송금 대납에 관여했느냐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체계에 의한 증거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네. 그런데요. 지금 전 언론이 달라붙어서 네. 마녀사냥을 했고 네. 모든 검찰 저기 저 검찰이 하여튼 2년인가 3년 동안인가 이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아는 사람은 다 우리가 결백타다는 걸 아는데 그리고 이제 법률을 취급하신 분들도 다 인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에게 덧씌워져 있는 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뭔가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그간의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참 안타깝고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뭐 잠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네. 이번에 쌍방울 그 사건에서 네.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아니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 왜? 부지사 정결 사안이기 네. 때문에 내가 그걸 검토하지 못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걸 마치 지금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보수 언론에서 네. 이화영에게 전부 떠넘기기를 하고 모르쇠 진술을 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 그러면서 자기가 클릭만 했을 뿐이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문에 실제로 서명 그러니까 결제한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결제한 게 없어요. 다 부지사 정결이에요. 근데 검찰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경기도지사 관인이 있잖냐.
아니 대한민국 공무원의 부지사 정결이어도 심지어 과장 정결이어도 다 관이 찍죠. 관이는 다 찍혀 있어요. 그건 아예 인쇄돼서 이 그러니까 나와. 양식입니다. 프린트에 나와 있어요. 네, 공무원사 아예. 양식입니다.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혀 있는데 경기도지사인 당신이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번에 박균택 변호사님이 나와서 백브리핑을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봐라 여기 운전면허증이 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무슨 경찰서장 이렇게 하고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고 경찰서장이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한 걸 알겠냐. 나는 운전 경찰서장 본 적도 없다. 근데 네. 무슨 경찰서장을 어디 그 지역 경찰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아니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서울이서울이에서 네. 특정 네. 그 담당자가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예. 거기에 서울이서울이 관인이 예. 찍혀 있다고 백은정 대표님이 그걸 결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재는 보통 우리 사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보고서 직접 그러니까 보고서나 결재문서를 직접 보고 그 행위자가 거기다가 결재란에 사인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가짜뉴스로 무슨 마치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 그다음에 무능 전략을 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명백한 오보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네. 누가 저기 뭐 패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받아서 확대 가짜 선수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정치 영역과 결합돼 있으니까 참 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사법계 영역에서만 하면은 네. 말이 안 되는 거 도대체.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고 상식 네. 이해하고 무대포고 네. 진짜 나쁜 놈들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으로 가갖고 마치 이재명 정치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결국은 불체포특권 네. 그리고 이제 체포동의안을 이제 발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빠르면 21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는데 네. 이 문제하고 얽혀 있으니까 국민들은 더 헷갈릴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또 민주당의 네 분과 또 소위 얘기하는 수박들 갖다 연결돼 있고. 지금 보시면 뭐 이번 주 중에는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아마 네. 이제 관할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두 개의 사건이 관할이 달라요. 아. 합쳐서 청구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네. 유사일이 처음이죠. 처음이죠. 왜냐면 지금 각각의 혐의로 보면 수백억, 네. 수십억, 수천억, 그러니까 천억 단위, 그 다음에 수십억 단위. 네. 뇌물과 배임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 하나 사건만으로는 영장을 받아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합쳐서 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런 중대범죄가 약하다는 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수원지검 사건을 이제 중앙에다 보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네. 중앙에 있는 사건을 수원에다 보내기는 어려운 게 성남에서 한번 중앙으로 송치를 했어요. 송치한 사건을 재송치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 중앙에 오게 될 텐데 이거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때 저는 좀 답답한 게 이제 이번 주에 중에 영장 들어온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조사했다는 했다. 명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고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고요. 부인하고 있고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피의자가 헤이즐 상대로 작성한 조사에서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아예 조서 자체를 법정에 제출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증거가 없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화영 부지사한테 뭐 일부 받아낸 걸 기초로 영장 빌드업을 했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지금 본인의 네.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어요. 네. 그것도 어제입니다 재판. 예. 그 어제 재판에서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제 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입건 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8월 달에 입건을 했거든요. 예.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기초로. 근데 진술을 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럼 입건 전 상태로 돌아갔는데. 무슨 명분으로 옆에 영장을 청구하죠? 만약에 이런 증거들이 필요조차 없었다면 하겠다는 거. 없었다면 왜 지금까지 영장 청구 안 했습니까? 회기가 열리기도 전이에요. 근데 하겠다는 거 아니야. 하겠어 이걸 정치 영역을 끌고 가. 그렇죠. 정치 영역에서 이제 이른바 민주당의 내분을 유도하고 예, 유도하고 노려보겠다는 그리고 이재명에 거. 대한 도덕성을 다시 한번 또 타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정말 예. 정 검찰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에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신병 확보가 그 절실하다면 절실하면 그렇다면 비핵위 때 들어와라. 안 들어가잖아. 정치의 영역으로 가져오지 마라. 근데 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안 들어갔잖아. 아니, 그러니까 들어오라도 안 들어가. 예, 그러면 저는 부결을 통해서 다음에 피해기 때 다시 들어오라 이거예요. 재청구하라 이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검찰의 꼼수에 그대로 놀아날 거면 그 놀아나는 거죠,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가 국회 내지는 야당이 참.
그 우스운 모양새가 되는 거죠. 검찰의 막 그 어떤 그 스케줄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그래도 여의도의 정치를 대표한다는 제1당이 제1당의 국회의원들이 목줄이 채워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인 거죠. 한심한 모습입니다, 사실. 검찰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검찰 졸개당?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절실하고 그다음 구속 필요성이 절실하고 구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라면 원래 비회기 때 들어왔어야 됐고요.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또 비회기 때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아 다음에 네. 또 해라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결식. 네. 근데 이제 그 말을 계속해서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저 누구야 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네.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이번에 부결시키면 방탄국회고 지금 단식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식의 공세들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이미 본인의 의사를 밝혔고요. 맞습니다. 밝혔는데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도 이거 기본 투표로 전환하자. 아~ 바꾸자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예 공개시켜. 그걸 공개시켜.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이 회기중 영장 청구에 동조하는 이유는 이중플레이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중플레이 가능성이 있죠. 믿을 만한 그 저기 지도부와 소통하는 정말 믿을 만한 코어 이른바 찐윤 의원들을 상대로. 부결시켜. 예, 의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결을 시켜라. 부결시켜라. 예. 그런데 방탄으로 몰아가. 방탄으로 몰아가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공개하자 명단을.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이거는. 그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도 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원이 대위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대신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인 국민은 대리인인 국회의원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야지 다음 선거 때 이 사람이 나의 의지와 뜻을 충실하게 대리했는지를 보고 이거 특권이라 그러는데 특히 또 네,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나의 의견을 대리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다시 뽑아줄지 말지를 결정할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무슨 투표했는지를 다 가려보겠다는 거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비겁한 거죠. 네, 그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대표성을 스스로 상실시켜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이제 이 체포동의안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보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상호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